도쿄 트래블, 도쿄 프로블럼, 도쿄 여행을 마치고 K리그 복귀해서 빨리 지방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울산 HD 대 광주 FC 코리안컵 4강을 보기 위해서 울산 문수 경기장마다 도망가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된 나이 존나 처먹고 유튜버 하고 있는데도 오랜만에 울산 문수 골드컵 경기장 도착. 예, 그리고 동안 차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챌린지를 할 겁니다. 정세됐나? 아, 또 씨발 아무도 없네. 한번 죽고 못 나가지. 캐리가 다시 왔는데 문정빈 빼빼이고 손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. 1, 2, 3, 4, 5, 6, 7, 8. 나홀로 죽고 최영 여사 뭐 없네. 와, 얄짤없다. 이 관중수는 오늘의 진주 FC다. 그냥 시티즌 코리안컵 했을 때 관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. 와, 썰렁하네. 헐었네 그냥. 하여튼 오늘 코리안컵 4강 우승하는데 결승 갈 수 있도록 파이팅. 축구 보기 좋은 좌석 같다. 이란이 2층 S20 이란이 최고네. 아, 저희 씨 그때 들어가면 공격할 때는 안 보이고 수비할 땐 보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, 사람이 멀리 있네. 아, 씨, 내려갈까.
기념권 선대 날개를 기념권 28번 장 경기 부시 선수로 되어있습니다. 8번 이윤경 선수로 나왔습니다. 11번 가문
시간 내려가네. 꼬놈의 한끼 쏘야 쏘수가 싹 내려가. 자 엄청 떨리네.
약 30명이 생활하는 침실입니다. 입구에 있는 의무실은